죽은 형이랑 똑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에 양자가 됐잖아. 넌 저자식 처음 볼 때 어땠어? 너도 유민이 형이 돌아온 것 같았냐? 나 초등학생 때 엄마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이었지. 나와 똑같은 독을 입은 그일 바라보는 말을 봤어.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엄마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져 날 뛰고 있었어. 시공간이 멈춘 듯 내게 멈춘 시선 엄마는 설레고 있었어. 살아나고 있었어. 엄마는 떨고 있었어. 같은 반이니? 네. 안 친하니? 네. 걔도 키가 꽤 크던데 뒷자리 아니니? 네. 근데 안 친하단 말이야? 네. 걔가 너한테 말을 안 거니? 너도 안 걸고. 네. 유진과 혜진 성은 달랐지만 형제같이 닮은 이유였지.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느꼈을 엄마. 그렇게 우리 정말 운명이었을까?